다음은 각 후보께서 주요 공약을 발표하시는 순서인데요. 시간을 2분을 드리겠습니다. 각 후보께서 2분 안에 후보를 말씀하시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1분을 더 추가해서 총 3분 동안에 주요 공약을 말씀하실 수가 있고요. 이 공약을 토대로 해서 각 후보들께서는 2분 이내에 한 후보한테 다 쓰셔도 되고 1분씩 나눠서 쓰셔도 되고 아니면 뭐 1분 30초를 쓰시고 30초를 쓰셔도 된다. 그건 재량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약 발표는 1번 후보, 2번 후보, 3번 후보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번 후보 주요 공약을 발표해 주시죠. 네, 저는 총 5개 큰 틀에서 5개 분야로 공약을 정리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논의했던 자치분권에 관련된 부분이 첫 번째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역 공동체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또 마을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을 해서 유성 구청이 주민참여 플랫폼이 되도록 하겠다. 이게 첫 번째 공약이고요. 두 번째로 4차 산업혁명 특별시 대전을 선도하는 도시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현재 추경에 얼마 전에 추경에 팁스타운 조성예산 60억 원이 반영이 됐는데 이게 흔히 말하면 스타트업 타운 조성입니다. 어은동과 궁동 일대에 스타트업 타운을 조성을 해서 민간들이 창업을 할수 있는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고요. 또한 구청 내에 이런 4차 산업특별시 그리고 스마트시티 유성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 부서를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유성이 관광 유성으로서 옛 명성을 되찾아갈 수 있도록 온천로 일대를 문화예술의 그런 지역으로 만드는 그런 공약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유성이 여성, 아동, 친화 도시이고 또 아이 낳아서 기르기 좋은 도시 이런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보육 지원 시스템을 든든하게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이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60세 청춘 교실을 운영을 할 것이고요. 임산부를 위한 태교, 육아 전용 도서관을 건립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엊그저께 유성 복합터미널이 협약 체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텐데요. 이전에 이 협약 체결이 됐습니다만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중단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차질 없이 중단되지 않고 차질 없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또 지속적으로 꼼꼼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자력 안전 문제에 가지고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더 민간의 감시를 강화하고 특히 요즘에 구죽동 관평동 이론으로 악취라든지 아니면은 혐오시설 이런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거기 저항을 하고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의 감시 활동을 좀 강화를 할 거고요. 재난 대응 매뉴얼도 재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안 쪽에 우리 2, 3단계 개발을 대비해서 서유성 IC, 지금 학하동이죠. 학하 IC를 신설을 해서 교통을 분산을 하고 좀더 쾌적한 교통 환경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다섯 가지 부분으로 저희가 지방선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2번 후보 말씀해 주시죠. 저희 슬로건은 21세기 문화구청장입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도 합니다. 12년 동안 의장 활동을 하면서 유성의 특징을 정의하자면 유성구는 3T 도시입니다. 기술, 인재, 관용성이 풍부한 도시입니다. 4차 산업의 특징은 빅데이터의 활용인 것입니다. 유성구를 살리는 방법론이 수천 가지가 있지만 그 빅데이터가 제시하는 키워드는 바로 문화입니다. 문화로 유성을 새롭게 디자인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와 광역단체의 비전과 추진 전략의 연계성인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제4차 국토종합개발과 2020년 부문별 중장기 계획, 2030년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계획의 각 부분에 대한
내용도 담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유성 구민과 공약을 올바르게 소통하기 위해 공약의 브랜드 네임도 유성구의 이미지를 각인시켰습니다. 구민과의 소통이 유성구청장의 리더십인 것입니다. 공약의 핵심 키워드는 실현 가능성과 주민생활 밀착형, 친수성과 차별성, 독특성을 함축시킨 유성구만의 공약입니다. 유성구만의 기초단체만의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앙정부와 광역단체, 그 다음에 유성구를 연계해서 정책을 펼쳐낼 것입니다. 대전시 도시 장기발전계획 핵심가치 키워드는 네 가지로 압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정주 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자연 친화적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고 지역 특화성과 문화, 광역 도로망과 연계된 경관축을 따라 관광네트 구축인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권영진의 공약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과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유성구 기초재단 문화, 기초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아트센터와 어린이들과 부모가 함께할 수 있는 과학과 놀이가 가미된 키즈월드를 조성할 것입니다. 유성구 생활체육지원사업도 할 것이고 유성구의 경관축 사업을 할 것입니다. 산악과 수변과 역사의 3대 경관축을 구성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유성구 자치구의 자체 재원과 한계성 때문에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광역단체와 지방정부가 연계해서 유성구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3번 후보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기초자치단체는 생활정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공약도 생활 위주로 정리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섯 개 부분으로 공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주차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는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기존의 각 동에 있는 공영 주차장을 2층으로 한 개소씩 확충을 하겠습니다. 유림공원에는 250대 주차가 가능한 지하주차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적동과 간평동 지역의 악취 저감 대책도 마련을 하고 간평동의 119 안전센터 조기 소방센터 조기 설치와 관평동 치안센터를 유치를 하고 방사능 폐기물 안전대책과 지역주변 지원제도도 마련을 하겠습니다. 좋은 이웃 좋은 동네 만들기를 위해서 마을 공동체 사업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아이와 학부모가 살기 좋은 유성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지금 인구 절벽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도 아이를 낳아서 기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출산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첫째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5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어린이집에는 공기청정기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내년에 당장 무상교복을 지원을 하고 완전 무상보육도 실시하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와 건강지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유성구에서 어르신 일자리로 공공형 근로형 일자리로 한 2,100개를 만들고 있는데 저는 좀 더 질이 높은 일자리를 1,760개를 만들고 독거 노인에 대한 공동체 생활 공간도 마련을 하겠습니다. 이제 유성 온천을 살리는 길입니다. 유림공원과 유성 온천로를 있는 야간 경관 조명거리를 조성을 하고 갑천지구 대전 호수공원도 관광 자원화해 나가겠습니다. 투명한 지방 경영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축제 등에는 무리한 후원을 지향을 하겠습니다.
또 청소년 수련관은 우리 유성에서 우리 대학의 지역 대전 지역에서 운영 가능한 대학이라든지 종교 단체 등에 위탁을 하고 우리 지역 대전 지역이 함께하는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